안녕하세요. 최승희 농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농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는 다양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는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유형에는 자진 퇴사, 해고, 합의해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노무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자진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회사한테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요. 나 언제까지만 나오겠다, 이런 게 자진퇴사고요. 해고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그만 나와라 라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걸 말을 합니다. 합의해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그만둘 것을 제의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을 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노무사님,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근로계약 자동 종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양 당사자 간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이 그 자체로 종료가 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판례에서는 딱세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정년 퇴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자 소멸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이런 딱세 가지 종류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딱 12월 31일이 지나면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겁니다. 근로계약 자동 종료하고 다른 종류의 이제 근로계약 종료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바로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뭐 자진퇴사라든지 해고라든지 아니면 권고사직 뭐 이런 합의지 이런 거는 누군가는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가 된다라는 거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진퇴사, 해고, 합의해지, 근로계약 자동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표를 준비했으니까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혹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 만료 후 2주 안에 복지후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는 자동 퇴직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사님, 이런 경우에 자동 퇴직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말 자동 퇴직 되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는 저희가 앞에서 세 가지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세 가지 외에는 다 해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종료 사유의 탈을 쓴 해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해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년이 도달했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소멸한 경우도 해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고 예고수당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이제 해고인 경우에는 꼭 해고 예고라든지 해고의 서면 통지 이런 절차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종료 사유인 척 하면서 사실은 해고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현실에서는 대부분 해고 절차를 안 갖추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